물을 연꽃처럼 썰어서 연꽃이 진흙에서 꽃을 피우지 연꽃의 그 누구를 아는가 그대는 그 연꽃의 한 부분이라 그래서 그 소중함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감사하라 당신에도 찔린 부분이 있거든 요새 살림이 어려워서 이 비싼 재료를 쓰는 것도 일반 서민들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막 들판으로 돌아가면서 뜯어서 하는 게 최고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래도 명절이라 하는 거니까 용서가 되겠지.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왜 이렇게 손 한 번 잡아봤으면 조금만 더